이게 체력이 높아가지고 카이사 1대1 매치 센데? 아. 오, 무빙! 오, 무빙! 와! 자, 파이팅 갑시다. 이번 판에는, 왕관도 나쁘지 않을지도? 전략가의 왕관으로 가주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꼬라파동입니다. 14.1 패치된 거 위주로 한번 해볼게요. 이거 아님? 재즈다 안 먹어. 해보고 안 먹어. 구이프 먹어. 일단은 웬만하면은 타릭덱 쪽으로 해볼게요. 될지 안 될지는 모르겠지만, 그럼 일단 이렇게 이자를 봐. 하트를 탈 수 있으면 웬만하면 타자. 자, 버프된 타릭 한 대. 버프된 타릭으로 두 대. 피관리 된다. 아니, 살다 살다 이제 타릭으로 피관리 하는 날을 보게 될 줄은 상상도 못했는데. 어이가 없어. 카이사를 할까? 카이사 버프됐는데. 카이사 솔깃. 포온에도 있으니까 약간 재즈 섞으면서 옛날 클래식하게 카이사 쪽으로 해가지고 약간 미포랑 뭐 받으면서 어떻게 해도 될 것 같기도 하고 아닐 것 같기도 하고. 나도 아리송마리송 하요. 일단 블루나 쇼진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연운을 하나 먹어둘게요. 자, 열혈팬도 모아주고. 그래도 패치돼서 진짜 할 거는 많아져가지고 좋긴 하네요 게임이. 오, 카이사 하나 공짜. 뭐야, 기분 좋은데? 부익부 있으니까 천천히 리롤 굴려주도록 하겠습니다. 부익부 믿고. 진짜 카이사 빼고 앞라인 너무 약한데. 어? 거기에다가 이렇게 1코 세나 리롤덱 겹치면은 2코 대 리롤덱이 하나는 겹쳐야 그래도 리롤 칠만 하거든? 리롤 칠 맛이 나거든? 겹쳐주면 검사요. 아, 이거 그리고 바이도 한번 해야 되는데. 바이 그 퍼프 돼가지고 바이 리롤 덱, 바이 리롤 펑크 덱 한번 해볼게요 나중에. 나가고 나가고 보석용 꽃으로 전체 딜 늘리고 용렛도 타겠고. 여기서부터 이제 천천히 리롤 굴리면서 덱 작업하기. 주검 하나 이제 받아주고요. 아, 근데 매칭은 실랑과 어떻게 피100이 두 명이서 달릴 수가 있죠? 매칭은 좀 어이가 없는데요? 일단 다음 턴에 쇼진을 가져가자. 쇼진이 또 버프 냈기 때문에 쇼진 활용하고. 블루가 너프돼가지고 블루보다는 쇼진이 조금 더 나은 것 같아요 카이사. 어차피 마나 두 대 때리고랑 마나 20으로 줄어든 거나 그게 그거라고 치면은 쇼진으로 해갖고 딱 야무지게 활용해주면 되겠죠? 잠깐 에코에다가 에코를 좀 활용을 하고 추가 피해량을 늘릴 거면은 재즈도 어쨌든 버프 됐잖아요 체력. 앞라인 유지에 도움은 될 거니까 막 그렇게 나쁜 선택은 아닌 것 같은데. 어쩔 수 없다 블루 카이사로 간다. 아니, 야, 이걸 뺏기네. 일단은 블루로 마나통 20 만들고요. 남은 막템은 좀 고민을 해보죠. 70캡 리롤을 해가지고 70킬 리롤 한 다음에 막템을 뭘로 갈까? 일단 보석용 꽃으로 인피는 챙겼거든? 부인수는 진짜 아니고. 아, 이거 막템 뭘로 갈까요? 나위 그냥 집어넣어도 되긴 하는데. 아우, 미포 겨우 뽑았다. KD를 조금 줄이고 이렇게 가는 게 내가 봤을 때 더 쎄. 인정? 나위도 하나 써버릴게. 어쨌든 반각 없으면 데미지 안 나오니까 나위까지 하나 써버릴게. 어차피 평타 치면 바로 반각하면서 들어가니까. 전역갑주를 만들만한 여유가 조금 없어. 그럼 여기다가 그냥 레벨업해서 KDA 늘리는 식으로. 카이사가 근데 아직 다섯 장밖에 없다는 게 좀 부담스럽긴 한데 버틸만 하긴 해. 못 버틸 정도는 아니야.
가보자 가보자 살슬. 너프 됐어도 그래도 에코죠. 에코가 기절 시간이 너프가 됐긴 했는데 그래도 근본 에코에다가 또 바드도 버프 됐으니까 쇼진 바드까지 활용해주고. 아 이렇게 생각하니까 아까 이게 재즈다 먹었으면은. 근데 필요 없어. 그거 재즈만 강화되는 거잖아. 나는 그냥 카이사가 메인이니까 굳이 이게 재즈다 필요하지 않은데. 와 근데 앞라인 녹이는 게 확실히 딱 꼬매. 데미지 자체가 쩔어. 오 영웅 꾸러미로 그냥 냅다 졸업. 아니 바드까지 삼성작을 찍어야 되니까 그래도 리를 찍어 갈게. 모르겠네. 아찔한데? 뭐 터질 것 같아도 어쩔 수 없어. 다행인 거는 하트 타는 사람이 많아가지고 연승 타는데 그렇게 어렵지 않다는 사실? 100개 카이사로 결정하는 순간 이미 플레이가 정해졌어요. 그래도 용케 연습 가져가고 있다. 와 일단 카이사 삼성 찍었어. 카이사는 일단 삼성작을 하고 가야 될 것 같아. 여기서 이제 레벨업 해가지고 바드랑 에코 삼성작 챙겼으면 되지. 이러면 이제 카이사 데미지가 1100이죠 이게 진짜 많이 늘어난 거야. AD 개수랑 AP 개수 둘 다 버프 돼가지고. 그리고 OK데이를 가면 이 데미지가 더 늘어날 거라는 사실. 한 방 한 방이 이래야지 이코 캐리지. 아니 내가 괜히 카이사 캐리 덱을 안 올린 게 아니라 진짜 구조적으로 좀 뭔가 잘못됐었어 게임이. 인정? 아 워머그를 다행히 만들어. 아 워머그 하나 해주고 레벨 한번 땡겨주고 이렇게 해주고 이렇게 해주고 이렇게 하면 될 듯? 인정? 솔직히 전에 카이사 삼성인데 이게 삼성 챔피언인가 싶을 정도로 너무 약했어. 근본적으로 그냥 4코나 5코나 다른 챔피언에 비해 물론 당연히 2코 삼성이니까 차이가 나야 되지만 차이가 그게 좀 심했단 말이야. 와 그냥 한방 터지니까 1800 데미지. 에거제 오케이 K-Day인데 K-Day 만일 이거 그럼 9레벨 간다고 치면은 7K-Day 땡으로 올리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 왜냐면 주문술사도 하나 켜지니까. 아니면은 재즈로 시너지 늘려도 되긴 하는데 아 근데 확실히 재즈가 옛날에 비해서 그 버프량이 많이 줄긴 했다. 오. 이러면 바드 복원 그 다음에 자벨 하나 먹어서 그냥 뭐 프로 데미지 받기요. 아! 보석 여권! 아! 편집 좀 잘라주세요. 내가 제일 혐오하는 보석 여권 복원 아니야. 그럴 수 있지. 자 삼성 무대 뚫을게. 삼성 뚫을게. 와 뚫린다. 와 뚫린다. 이게 체력이 높아가지고 카이사 1대1 매치 센데. 오 무빙! 오 무빙! 와! 카이사야! 야 근데 이걸 이양 물고 카이사 삼성 찍은 사람 있어야? 아 근데 너무 괘씸한데? 내가 카이사 삼성 하고 있는데 카이사를 따라온다고. 말이야 방구야. 어이없지 않아요? 그래 이렇게 카이사 캐리덱이 돼야 돼. 내가 왜 불만을 시즌10에 가졌었냐면은 캐리가 안 되는 챔피언이 너무 많았어. 솔직히 누가 봐도 캐리하라고 만든 챔피언인데 캐리가 안 됐던 게 불만이었거든. 아 마음에 들어요. 레벨업. 일단 남이 집어넣을까요? 현옥술사 이기나? 오. 와 이 그림을 너무 보고 싶었다. 옛날에 그 카이사 공 쓰는 거 아니었으면 이 그림 보기 진짜 힘들었는데. 이거지. 아 이거 레드를 먹어야 되네. 아 레드 써버리고요. 이거를 조금만 굴려볼게요.
좋았어. 너무 잘 뽑아. 카이사 좋은 점이 약간 이런 식으로 배치해도 궁극기 때문에 무빙이 돼가지고 알아서 딜링이 가능한 게 좀 장점인데? 와! 방금 폭딜 지었는데? 한방. 한방. 다드랑 같이 쌍캐리 하는 거 기가 막히고. 그냥 하트 스틸들 한 명씩 뚝배기 깨지는 중. 근데 이즈리얼도 무빙으로 피해버리네, 카이사도. 어, 이러면은 루시안을 써주면은 재즈가 좀 많이 늘어나긴 하죠. 추가 피해량. 잠깐만, 열혈팬을 무조건 가져가야 되는 게 카이사 테마나랑 어차피 이게 KDA를 가면은 릴리아랑 니코를 쓰기 때문에 열혈팬 유지하기도 편하고 시너지가 어차피 재즈 때문에 많이 켜야 되잖아요. 그러면 또 에코 플러스 같이 켜지기가 편하기 때문에 끝까지 가져가는 게 맞을 거예요. 저 이상한 건 뭐야? 저 이상한 건 뭐야? 어우, 이상한 거에 질 뻔했네. 아이씨. 던져! 또 하나 가지고. 10렙까지 갈 거니까 돈 째면서 가자. 아, 이거 아리가 하나 나와야 되는데, 아리가 하나 안 나온 게 조금 아쉬운데? 아리가 있어야지 그게 딱 그게 되는데. 오케이. 와, 와우! 카이사가 무빙해가지고 이즈리얼 때리는 거 좀 히트인데요? 이 1대1 구도에서 너무 좋아, 카이사. 체력 든든, 카이사. 보여주시고. 보내주시고. 자, 이거 한번 레벨 땡겨서. 이를 조금만. 일단은 나왔습니다. 아우, 마이 갓. 아무거나 일단 하나 넣을까? 이블린을 넣어서 7KDA를 넣으려면은 루시안을 빼야 되는데. 루시안 빼는 거, 이성 루시안? 보템이라 딜 기대가 없긴 한데. 모르겠다. 이게 10렙까지 돈을 너무 생각보다 많이 써가지고 갈 수 있을지 없을지. 감이 안 성기. 그 전에 상대방들이 먼저 죽을 것 같기도 하고. 호원에 밟으면 어쩔 건데요. 그니까 지금 데미지가 카이사가 1045잖아요. 7KDA를 집어넣으면은 1128로 늘어납니다. AD AP 해가지고 7KDA로 갈게요. 이건 오, 큰일났다. 카이사 썸네일 안 찍었어. 지금이라도? 지금이라도? 카이사 확대해서 썸네일 찍는 걸 깜빡했어. 혹시 지겠어? 그치, 키 하나 바로 돌리고. 하지만 카이사 궁 한번 쓰면은 그렇지 원컵 나거든요. 오케이, 자 이상으로 버프된 대기 카이사 덱 한번 알아봤습니다. 짠, 따봉. 재밌게 보셨으면 좋아요와 댓글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